90년대 TV 무협 시리즈 정무문. 아마 대부분 기억하실 겁니다. 특히 성룡의 화려한 움직임, 이영걸의 스피드, 이소룡이 파워를 섞어놓은 듯한 견자단의 액션을 볼 때마다 그만의 독특한 무술과 매력에 빠져들곤 했는데요. 실제로 견자단의 무술 실력은 뛰어나기로 유명합니다. 그는 각종 병장기류 무술과 정통 권법, 태극권 등 중국 정통 무술 계통, 한국의 태권도와 킥복싱, 복싱 같은 다양한 무술을 섭렵했는데요. 그는 이런 무술을 기반으로 자신만의 독창적인 무술 세계를 완성하기에 이르렀죠. 그의 영화를 보면 정통 무협 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중국 정통 무술을 구사하다 자세를 순식간에 바꿔 레슬링 자세로 상대를 제압합니다. 달려드는 상대방을 태권도식 발차기로 가볍게 날려버리고 복싱 자세를 취하기도 하죠. 그의 동작은 놀랄 만큼 빠르고 정확하며 유연합니다. 각 무술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봐도 자세에 오차가 없다고 하죠. 이런 배경 때문인지 견자단은 나는 오랫동안 무술을 배워왔지만 무술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지는 않는다. 각 무술의 장점을 고려할 때 다양한 무술을 고루 익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죠. 영화인이라기보다는 정통 무술인에 가까운 견자단. 영화와 무술계에서 추종자도 엄청났는데요. 그런 그가 중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 대체 어떤 말을 했길래 중국이 이렇게 패닉에 빠졌을까요? 중국의 광둥에서 태어나 견자단은 2살 때 홍콩으로 건너와 11살 무렵까지 거주합니다. 그 후 미국 보스턴에서 청소년기를 보냈죠. 그의 어머니는 태극권과 팔괘장의 고수로 유명했는데요. 국제적으로 이름난 중국 우슈 연구협회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견자단은 무술 고수 사이에서 둘러싸여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됐죠. 그의 어머니는 그가 고작 걸음마를 시작할 때부터 엄격하게 태극권과 쿵우와 같은 무술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일찍부터 무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견자단은 늘 새로운 무술을 갈망했습니다. 그 열망이 어찌나 강했는지 청소년 시절에는 보스턴의 차이나타운의 극장을 돌아다니며 무술 영화를 보기도 했는데요. 이소룡과 성룡 영화를 보며 다양한 무술을 혼합해 새로운 경지를 만들어내는 것에 눈을 뜨게 되죠. 이때 그는 한국의 태권도와 서양의 킥복싱 등을 익히며 피나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10대 청소년인데도 놀라운 집념으로 무술 경지에 오른 견자단은 청소년다운 혈기로 보스턴의 악명 높은 패거리 싸움에도 뛰어들기도 했는데요. 자칫하면 나쁜 길로 빠질 수도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견자단을 붙잡아준 것은 그가 익힌 수많은 무술 중에 단 한 가지, 바로 한국의 태권도였습니다. 평소에도 소신 발언을 하기로 유명한 견자단은 중국 무술이 최고인 줄 아는 중국인들이 그의 말에 딴지를 걸 것을 예상하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방황했던 미국 시절, 나를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해준 것은 태권도였다. 태권도는 사람이 되는 길을 알려주는 최고의 무술이다. 그래서 내가 가장 먼저 나의 아들에게 가르친 첫 번째 무술은 바로 태권도였다 라고요. 중국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수많은 무술 영화를 찍었으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배우 중 한 명인 견자단이 이런 말을 하다니 분노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견자단은 꿋꿋했습니다. 태권도는 놀라운 발차기 기술뿐만 아니라 인과 예, 그리고 의를 가르치며 사람이 되는 길을 가르치는 무술이라고 덧붙이죠. 기공을 이용해 손쉽게 상대를 무력화하거나 경천동지할 움직임을 보이는 중국 무술들 대부분이 사실 이런 정신수양에는 약한 것이 사실이니까요. 실제로 태권도가 정신수양 무술로서 뛰어나다는 점은 중국 내에서도 입증되어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견자단의 발언을 부정하더라도 태권도가 중국 내에서 인기라는 사실을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태권도를 배우는 사람은 놀랍게도 무려 우리나라 인구와 비슷한 5천만 명으로 추정되는데요. 태권도 수강료가 월 15만 원으로 중국에서는 적지 않은 돈인데도 부모들은 망설이지 않습니다. 한전연합기 운동으로 인해 소황제라 불릴 정도로 오냐오냐하며 아이를 키워온 중국인들이 최근에야 교육의 중요성을 체감한 것입니다. 태권도는 아이들에게 예절과 공경을 가르칠 수 있는 매우 훌륭한 무술이고요. 그래서인지 중국에선 드라마에서 여주인공이 태권도 선수인 설정도 있을 뿐더러 광고에도 자주 등장하죠. 또한 태권도가 다른 무술과는 다른 세련되고 고급 무술이라는 인식도 중국인들이 태권도에 열광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인지 중국 현지에서 문을 닫고 있는 정통 우슈관이 늘어가는데도 태권도장은 수도 없이 생기고 있죠. 무술로서의 태권도는 더욱 특별합니다. 마치 벌이 나는 것처럼 가볍고 빠른 발차기가 특징인데요. 가벼워 보이지만 실제로 태권도 유단자들의 발차기 위력은 대단합니다. 시속 219km, 힘은 1043kg이 실린 발차기거든요.
제대로 맞는다면 갈비뼈가 부러지고 장기 손상까지 입을 만한 무시무시한 위력이죠. 전자단 또한 최고 수준의 태권도 발차기를 자랑합니다. 어느 각도에서 어떻게 차든 정확하고 파괴력 있는 발차기를 선보이는데요. 발을 높이 들어 등 뒤에 있는 사람의 머리를 발로 차는 태권도와 유사한 기술이 유명하죠. 이렇다 보니 태권도 유단자와 다른 무술인이 맞붙는다면 누가 승리할까라는 궁금증이 자연스럽게 생기는데요. 그 결과를 엿볼 수 있는 경기가 있습니다. 여기 이 중국인의 이름은 우둥량. 중국의 형이권, 탈괴권 등을 수련한 뒤 독자적인 무공을 수련한 무술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옛날부터 태권도를 무시해왔다. 태권도는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태권도 유단자와 실제로 경기를 한다면 본때를 보여주겠다라며 태권도를 무시하는 발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호언장담을 들은 한 단체가 태권도 유단자를 찾아 정식 경기를 성사시켜버리죠. 한국의 전통 무술과 우둥량의 중국 무술이 맞붙은 결전의 날. 단 10초 만에 태권도 돌려차기 몇 번으로 우둥량은 쓰러지고 맙니다. 반격할 새도 없었죠. 전 UFC 타이틀 도전자 미국의 차엘 소넨 선수는 모두까기 인형으로 악명을 떨친 희대의 트래시 토커인데요. 첫 UFC 타이틀전에서 앤더슨 실바와 맞붙기 전날, 실바의 관절로 만든 샌드위치를 관중에게 선물하겠다라고 선언하며 자극했습니다. 모두가 실바의 압승을 예견했던 이 경기는 의외로 차엘 소넨 선수가 주도합니다. 앤더슨 실바 선수는 태권도 검은띠, 주짓수 검은띠, 유도 검은띠, 카포에라 노랑띠 등 동양 무술과 브라질 무술까지 고루 섭렵했는데요. 특히 태권도 기술을 활용한 강력한 발차기로 유명하죠. 그런데 손흥 선수와의 경기에서 일방적으로 밀릴 뿐만 아니라 패배가 확정시되는 지경까지 이릅니다. 대체 무슨 영문일까요? 그 당시 실바 선수는 경기 열흘 전 갈비뼈를 다쳐 의사로부터 출전 자제를 권유받은 상태였습니다. 경기장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다 싶은 상황이었죠. 경기 초반 손흥의 묵직한 펀치를 수차례 맞은 실바 선수는 포기할 법도 하지만 버팁니다. 경기 내내 상대에게 끌려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집중력을 잃지 않더니 결국 마지막 순간에 손엔 선수를 날려버립니다. 경기 내내 23분가량을 압도했던 손에는 마지막 2분의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항복을 선언합니다. 실바 선수가 악조건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대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추측이긴 하지만 태권도를 수련하며 익힌 정신력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태권도는 이제 전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무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곳곳에서 불고 있는 태권도의 열풍이 자랑스러운 요즘입니다. 지난 2월 중동을 순방 중이던 한국의 국회의장이 일행들과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들에게 레스토랑 지배인이 다가와 깜짝 놀랄만한 제안을 합니다. 할리우드 유명 배우가 지금 이 식당에 있는데 그가 여기 한국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잠시 인사를 하고 싶다고 했다고요. 만남을 청한 유명 배우는 바로 톰 크루즈. 미션 임파서블 사막 장면 촬영을 하기 위해 아부다비에 있던 톰 크루즈가 한국에 국회의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먼저 만남을 청한 건데요. 승낙하자마자 2층에서 식사를 하던 그가 1층으로 내려와 밝은 얼굴로 한국을 어릴 때부터 좋아했다. 거의 20번 넘게 한국을 방문한 것 같다. 작년에도 방문하고 싶었는데 코로나19로 못 갔다라며 한국이 그립다고 말했다죠. 톰 크루즈의 정식 한국 방한만 해도 9번. 해외 투어를 할 때마다 한국은 꼭 넣는 그의 한국 사랑은 유명합니다. 한국에서 영화 시사회를 하면 거의 90도로 배꼽 인사를 하는 톰 크루즈를 볼 때마다 미소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사랑하는 할리우드 톱스타는 비단 그뿐만이 아닙니다. 안젤리나 졸리도 아들 매덕스와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고깃집에서 갈비와 부대찌개를 먹는 등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을 했는데요. 그녀의 표정은 시종일관 밝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일을 한다면 극성 팬이나 파파라치에게 시달릴 게 뻔한데 한국 사람들은 이들을 보고 신기하면서도 예의를 지켜 편안하게 거리를 활보할 수 있었던 것이죠. 덕분에 모자는 서울 시내를 경호원 한 명도 없이 활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한국 방문 이유는 바로 그녀의 아들 매덕스 때문이었는데요. 졸리 아들 매덕스는 연세대 진학을 앞두고 한국에 왔던 것입니다. 캄보디아 출신으로 졸리에게 입양된 매덕스는 한국 팬들에게 덕수라고 불릴 정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청소년 시절부터 케이팝을 좋아하고 한국어도 따로 배울 만큼 한국 사랑이 유별났는데요. 그에게 영향을 받았는지 안젤리나 졸리도 한국을 무척 좋아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매덕스는 아이비리그 대학에 갈 수도 있었지만 한국의 연세대에 가고 싶다고 의사를 밝혀 한국으로 온 것이죠.
단순히 방문을 넘어 아예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말한 할리우드 배우도 있습니다. 솔직히 국제적인 스타들이 이런 말을 하면 그냥 립서비스가 아닌가 싶은데요. 수많은 할리우드 스타 중에서도 독보적인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이 배우의 성격은 솔직 담백, 털털함 그 자체였기에 믿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이 배우는 비슷한 시기에 영화 홍보를 위해 한국과 일본을 방문했는데요. 두 나라에서 그녀의 태도는 180도 다릅니다. 찐 한국 팬! 그녀는 바로 아만다 사이프리드입니다. 맘마미아와 레미제라블 등의 영화는 워낙 유명하기에 대부분 보셨을 것 같습니다. 맘마미아 개봉 당시 아만다는 영화 홍보를 위해 일본을 먼저 방문했는데요. 늘 활기차고 밝았던 그녀의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이상합니다. 공식 석상에서 판에 박힌 미소만 겨우 짓고 명품 화장품 브랜드의 행사장에서는 아예 미소조차 짓지 않았거든요. 늘 활기찬 데다 천사 같은 미소를 짓는 그녀가 무표정으로 일관하자 사람들도 웅성거립니다. 인터뷰에서는 단답형으로 대답하고 옆에선 일본 모델과 작은 스킨십조차 하지 않습니다. 일본 팬들은 아만다가 바쁜 일정에 지쳐서 그런 것 같다고 온라인상에서 온갖 추측을 해대며 일본이 싫어서 그런 건 아니라는 합리화를 하기 바빴는데요. 놀랍게도 일본 방문 바로 다음에 이어진 한국 방문에선 아만다가 천사처럼 미소 짓는 걸 보고 큰 충격에 빠집니다. 한국 방문 내내 아만다 사이프리드는 거의 날아다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언론과의 첫 인터뷰에서 사랑해요 라는 한국말로 시작한 그녀의 얼굴은 기쁨으로 환하게 빛났죠. 인터뷰 때마다 온갖 한국어를 섭렵해서 준 한국인이라는 소리까지 들은 아만다. 한국 방문 내내 그녀의 트위터에는 한국 칭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몰려드는 팬들에게 사인을 해주고 포옹도 서슴지 않았죠.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사실 아만다의 생일이었는데요. 타국에서 맞이하는 생일을 한국 팬들이 진심으로 축하해준 덕분에 외로움을 느낄 새도 없었다고 말하며 정많은 한국인에게 무한한 애정을 표현합니다. 그녀의 트위터에는 한국에서 생일을 보냈다. 축하 트윗을 보내준 모두에게 감사한다라는 글과 함께 한국 팬에게 받은 그림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공항에서 입국할 당시 한국 팬에게 선물 받은 바로 그 그림이었죠. 한 기자회견에서는 한국에 온 소감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것 같다. 정말 많은 분이 환호해주셔서 감사했다. 공항에서 환영해주던 팬들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내가 다녔던 그 어느 곳보다 한국 팬들이 최고였다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또한 여러 매체와 개별 인터뷰에서는 한국 팬들의 따뜻한 환대에 한국으로 이사를 올까 생각하기도 했다는 진담과 농담이 섞인 말을 했는데요. 실제로 그녀는 미국에서도 찐 한국 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한국인 친구도 많아 오래전부터 한국 문화에 대해 정통하다고 하는데요. LA 한인타운 찜질방에서 때밀이를 즐긴다는 그녀의 말에 많은 기자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미국인들은 절대 모를 놀라운 피부 관리 방법인데다가 한국인들의 청결함을 실감할 수 있었다며 한 달에 두 번씩 방문할 정도로 그녀가 때밀이에 중독돼 있다고 밝혔죠. 한국 일정을 모두 마치고 출국하던 날 아만다는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 같은 따뜻함에 저를 환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난 멋진 여행을 했다! 라는 번역기로 돌린 것이 분명한 어색한 한국어로 멘션을 남겼는데요. 이에 팬들은 한 번 더 감동합니다. 방한 기간 내내 한국어를 한마디도 하지 않는 다른 배우들과 달리 한국을 진짜 좋아하고 아끼는 모습이 녹아들어 있기 때문이었죠. 당시 한국의 많은 네티즌들이 아만다의 한국아리에 큰 호감을 표하며 사랑스러운 그녀의 매력에 흠뻑 빠졌습니다. 실제로 영화 레미제라블은 배급사에서 일본 흥행을 위해 엄청나게 공을 들였지만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흥행에 성공했죠. 한국을 떠난 후로도 아만다는 한 방송국에서 한국의 옥수수 수염차에 빠져 박스채 사들고 온다고 말하거나 찜질방을 다른 스타들에게 추천하는 등 한국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그녀가 언젠가 한국에서 사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본과 한국 방문 시 상반된 태도를 보인 건 비단 할리우드 스타뿐만이 아닙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시아 국가 순방 시 동행했던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그녀는 일본 공식 석상에서 무표정으로 일관했는데요. 로봇설까지 등장할 정도로 일본에서 경직된 표정을 보였던 그녀가 한국에 오자마자 함박 웃음을 여러 차례 지었습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미 대사관저에서 열린 걸스 플레이 2 캠페인에서 소녀들은 소년들과 똑같이 스포츠를 누릴 권리가 있다라는 내용의 축사를 했는데요. 축사가 끝나자 현장에 있던 80여 명의 여학생들은 큰 환호성과 함께 손뼉을 치며 열렬한 호응을 보냈고
멜라니아 여사는 미국에서도 보기 힘든 환한 미소를 보였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고향인 슬로베니아 억양 조롱부터 연설을 못한다는 비판까지 받았기에 공식 석상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그녀였습니다. 게다가 일본 일정 수행 중에 뿌리 깊은 여성 차별 문화까지 느낀 멜라니아 여사는 불쾌함을 온몸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녀는 여성과 어린이 문제, 교육 이슈에 관심이 많은 걸로 유명한데요. 방한 일정 중에 녹지원에서 어린이 환영단이 선물한 그림에 크게 감동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여러 번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아이들을 안아줬다고 하죠. 그녀는 한국을 떠나면서 한국에서의 환대에 감사하다는 내용의 트윗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멜라니아 여사가 각국의 영부인들과 찍은 두 장의 사진을 비교해보면 극명하게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이들이 한국의 마음을 뺏긴 이유, 그 비결은 정말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드림팀이라고 불리는 3명의 교수들이 한국의 흔한 비닐하우스 안에서 골똘히 무언가를 봅니다.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은 몽골에서 이름난 원예학과 교수들이었는데요. 이들이 한국까지 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진 속의 사람들은 바로 몽골농대 원예학과 나사자르가 학과장, 엔카자르가 교수, 담볼투 교수였는데요. 국토 대부분이 사막지대에 기온이 낮고 강수량이 적은 몽골 기후에서 이들의 연구는 몽골의 농업을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했습니다. 실제로 몽골의 환경은 채소나 과일 생산에 무척 불리한데요. 이 때문에 대부분의 과일과 채소를 해외에서 수입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세계적으로 이름난 한국의 딸기 재배 기술을 배우고자 한국의 한 경북 농가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세 명의 교수들과 한국의 인연은 특별했습니다. 나사자르가 학과장은 서울시립대 원예학과에서 재배 생리를 전공해 한국어가 능통하다고 하는데요. 과일이 귀한 몽골에서 비싼 딸기를 사 먹어봤지만 한국에서 먹던 맛과 비교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몽골에서는 딸기 1kg에 68,000 투그릭, 한국 돈 34,000원 정도인데요. 몽골의 물가를 떠올려보면 이게 얼마나 비싼지 가늠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비싼데다가 한국 딸기보다 알도 작고 당도도 낮은 딸기를 망설임 없이 사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 때문에 10년 전 한류에 열광했던 몽골이 이제는 한국의 토종 딸기에 열광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에게 딸기 재배를 가르쳐주고 있는 사람은 바로 딸기 박사 정종도 씨입니다. 원래 몽골에서는 영국에서 만들어진 플라멩고가 일부 재배 중이었는데요. 한국에서 받아간 산타 딸기를 몽골 농대에서 시험 재배해보니 맛과 크기 면에서 비교도 할 수 없이 우수해 감탄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생산지에서 재배 기술을 좀 더 배우고 싶어 달려왔다고 말합니다. 이른 초봄이 제철인 딸기는 다른 작물 대비 저온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몽골의 기후와 잘 맞아떨어지는데요. 정종도 박사는 모든 이들이 몽골 초원과 사막에서 딸기 재배냐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했지만 꿈이 현실로 실현됐다며 최선을 다해 재배 기술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산타 딸기 재배 기술을 일주일 동안 열심히 배운 뒤 몽골의 농가에도 전파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한국 품종의 딸기가 타국에 확산되어 재배하는 농가가 늘어나면 로열티를 받게 됩니다. 농업의 발달기에 있었던 20여 년 전, 우리나라도 일본에서 대다수의 품종을 수입해 재배하기 시작했었는데요. 다행히 농업기술연구소와 농가들의 노력으로 많은 품종이 국산으로 대체되었다고 합니다. 딸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5년까지만 해도 국내 딸기 재배 면적의 80% 이상은 일본 품종인 레드펄과 아키히메가 차지했었는데요. 농촌진흥청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딸기연구사업단을 만들어 토종 품종을 개발하기 시작했죠. 그 성과는 놀라웠습니다. 한국 품종 딸기 재배량이 2005년 9.2%에서 지난해 93.4%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농가들은 일본에 로열티를 주지 않아도 될 뿐더러 더 맛있고 재배하기도 쉬운 국산 딸기를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앞다투어 선택한 것입니다. 실익과 애국심이 합쳐진 결과였습니다. 전 세계 딸기의 여왕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는 국산 딸기 서량. 한 번쯤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평창올림픽 때 일본 컬링 선수들이 한국산 딸기를 먹으며 너무 맛있다고 감탄해 이슈가 됐었죠. 서량뿐만 아니라 수출을 주로 하는 매향, 저장성이 우수한 산타, 크기가 크고 단단한 아리향, 은은한 복숭아 향이 나는 킹스베리 등 놀라울 정도로 수많은 한국산 품종이 개발되어 농가와 소비자를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타와 고아 품종은 베트남과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 수출 중인데요.
연간 4만 달러의 로열티를 받을 정도로 인기입니다. 앞으로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되고요. 신선 딸기 수출도 매년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에 4,788톤을 수출해 한 해에만 4,299만 달러 이상의 외화를 벌어들였죠. 최근 몽골의 인플루언서 오드자야가 ASMR 먹방 콘텐츠로 한국산 신선 과일을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팔로워 33만 명을 보유한 오드자야와 먹방을 진행하고 전문 파티셰와 한국산 과일을 이용한 디저트 쿠킹 영상 등을 제작해 한국산 과일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몽골에서 한국 과일은 최고급 과일, 특별한 날에 사 먹는 것이라는 인식도 생겼다고 하죠. 사실 1990년까지만 해도 육류가 주식인 유목민족 몽골인들에게는 채소나 과일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까운 나라인 한국의 식습관을 따라하기 시작한 것이죠. 더군다나 최근 몽골의 국민소득 수준이 크게 향상되어 프리미엄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런 식습관의 변화와 한국 딸기 수출이 잘 맞아떨어져서 몽골인들은 한국 딸기 사랑을 외치고 있습니다. 비싸더라도 개인의 만족을 위해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는 한국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몽골 온라인몰과 홈쇼핑을 통해 한국산 신선과일을 선보였는데 2개월 만에 주문 금액이 4천만 원을 넘어설 정도로 인기였다고 하죠. 한국보다 월등히 가격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몽골의 젊은이들은 주문을 망설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토종 딸기 재배를 시작하는 몽골의 농가도 늘어나고 있고요. 한국이 몽골의 재배 기술을 전파하고 있는 품종은 비단 딸기뿐이 아닙니다. 쌀과 보리, 밀과 같은 곡물은 물론이고 감자, 배추, 멜론, 토마토, 쌈채소 등 열대과일과 채소까지 다양합니다. 이 모든 것이 몽골과 스스럼 없이 자매결연을 맺어 기술 전수를 해준 한국의 연구기관과 지자체 덕분이었죠. 요즘에도 수많은 몽골인들이 한국의 뛰어난 농업기술을 배우고자 단기 연수를 오는데요. 짧게는 일주일부터 길게는 몇 달까지 한국에 체류하며 열성적으로 좋은 품종을 선택하는 방법부터 토양관리와 재배방법, 비닐하우스 설치법까지 전반적인 농업기술을 배워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몽골의 농산물 수입 비중은 소비량의 70%에 육박합니다. 몽골 영토에 무슨 농업이냐며 좌절했던 몽골인들이 뛰어난 한국의 농업기술 덕분에 자신들도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희망이 싹을 틔우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기술만 배운다면 척박한 영토에서 농사도 가능합니다. 한국의 많은 농가들도 비닐하우스와 농기계를 이용해 시설 재배를 하고 있으니까요. 저 멀리 몽골에까지 희망을 심어주고 있는 한국.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기술을 배워간 몽골인들은 한국식 비닐하우스를 허허벌판에 세워 쌈채소와 수박, 딸기를 키워내고 있었는데요. 비닐하우스에서도 잘 자라는 채소류는 벌써 수확량이 꽤 되어 소비량의 60%를 자체 생산량으로 소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규모 감자밭도 보입니다. 한국 기술진은 몽골인들의 주식인 밀 종자 개량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가뭄과 질병에 강한 품종을 선발해 종자 6,700kg을 생산했고 87종의 신품종을 만들어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이 종자를 몽골의 일반 농가에 나눠주면 밀 수확량이 30% 정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수많은 몽골인들이 한국 덕분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전했다고 하죠. 기후변화와 열악한 조건, 기술 부족까지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지만 한국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요. 몽골의 발전은 어쩌면 이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근면 성실한 국민성과 국민의 대다수가 40대 이하인 젊은 나라 몽골. 20년 전 한국 드라마를 보며 언제쯤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하고 부러워만 했던 그들이 요즘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을 적극 벤치마킹하며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들에게 힘찬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